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토드 장사라는 걸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손재주 말렙을 이용해서 15포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스펠링 스태프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검색을 해줍니다. 98초배 완장만 해도 한 11억 되네요. 좋아 보이는데요. 15포작을 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죠. 좀 꾸며주면 가격도 받나? 그림은 나왔네요. 15포 자켓에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 추업에 데미지 있는 거면 좋고. 98을 선호하니까. 98만 붙어 있어도 괜찮나? 11억에 팔린 게 뭐였지? 그냥 98만 붙어 있네. 2억 4천. 6억. 와, 좀더 붙어 있으면 확실히 비싸긴 하네요. 이거 사서 15포작 어떻습니까? 어딨죠? 어디 갔나요? 이거, 2억 4,500짜리 사서 어때요? 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쪽이 더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98 좋아하고 75는 좀 찝찝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98짜리 사서 하는 거. 좀더 기가 막힌 걸로 한번 찾아볼까? 제 얘기 들어주시는 분 찾고 있습니다. 네네, 고객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사가지고 15분 완작해서 파는 거. 괜찮나요? 네네. 다른 거 찾아볼까? 아대. 아대는 42를 또 선호하겠죠? 2억 6천 정도. 36. 좀 꾸며놓고 42 주업이 14억. 06퍼에. 시세로 한번 보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나쁘지 않아 보이네? 그러네요. 괜찮아. 아, 16성이구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 보인다? 9, 30, 28. 속삭이네. 일단은 스태프 할까? 스태프가 제일 무난해 보이네. 와, 이게 10억이라고. 한창 너클이 핫할 때 너클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야,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죠? 이거는 만들만 하겠다. 21일이면 오늘 팔렸네?
물품이 괜찮아 보이네. 야, 이게 16억. 너클 괜찮다. 너클이 확 땡기네. 아, 근데 노작 자체가 되게 비싸네요. 아니, 너클 추후비 몇인데? 60이 다음 있을 것 같은데? 60이 다음 있죠. 79. 62가 중간 두 번째인가 보구나. 아, 가격은 괜찮은데 너무 비싸네. 가격 자체는 좋은데. 4억이죠. 4억. 차라리 이걸 사가지고요 인호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추후볼 뽑아야 돼가지고 제가 너 그거 없어요. 저거 사가지고 인호한 다음에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돈이 남는 장사가 될지 모르겠네. 자, 이게 16억이거든? 일단 만든다는 그림을 한번 가격을 보자. 에디셔널 가격을 보면 답이 나올 거니까 150줄. 데미지 없네요? 공격력? 아, 03% 이렇게 비싸?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왜 데미지는 없어? 난 데미지 사고 싶은데. 야, 5억에 4억에 13억 들게 더 들겠는데? 꾸며서 팔면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2억 2천짜리 사서 할만하네, 그죠? 그죠, 이거 괜찮다. 자, 이거 사가지고 토드에서 팔면 나쁘지 않겠는데? 이게 16억이었거든? 그러면 노작이 4, 노작이 한 5억, 4억, 5억 치고 작하는데 5억 치면 10억에다가 12억에다가 와, 많이 남는 장사 같아요. 그죠? 의견 받습니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사 같아요. 이거보다 좋게 만들 수 있거든? 이게 16억에 팔렸으니까. 아, 근데 이게 되게 옛날 거긴 하네. 아니네, 최근 거구나. 1월 18일이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이 없네. 돈을 안 옮겨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남는 자가 될 것 같아. 정확한 측정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빼요. 78792802.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은데? 장사라는 게 천천히 하면 되죠. 너클. 이건 안 된대? 야, 너클은 싼데. 어디 갔어? 여기 있군요. 설마 팔렸나 했네. 와, 깜짝 놀랐네. 구매해주고요.
블루 너클. 블루 너클. 이걸 사서 하기로 했죠. 장교불이 아 맞죠. 순간 좀 고민했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 근데 지금 주은이는 아 근데 캐릭터 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은데 어떡해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인어에 오겠습니다. 네네. 인어에 와야겠지. 귀찮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벤트 기간이니까는 이벤트를 활용해 봅시다. 귀찮지만은. 그냥 작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벤트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은어를 오는 거 맞니? 은어에 코인이 있을까? 팬텀을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 100억 있어. 좋습니다. 코인 아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 자자자자자자자 이노스. 아! 아 이노를 다 샀네요. 이노를 다 샀군요.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언제 썼어? 이 인어 언제 썼지? 인어 뭐 쓸 게 있었나? 아 생각났다. 어제 그 뭐지? 파푸니로 무기 하나 산다고 썼던 기억이 나네. 인어 세트. 아 순백이나 살걸. 에 아까 전에 잼소통 괜히 만들어가지고 돈 아깝네. 아하 오케이 한 번에 끝나자.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네. 쉽지가 않네요. 자 손재주 말레브로 가야겠죠. 그냥 다 빼놓을게요. 자 시작합니다. 15%작 할 예정입니다. 힘이고요. 갑니다. 성공했고요. 성공했고요. 성공했고 좋습니다. 바로 먼저 가야 되겠는데? 오작? 인어 한 번만 망치 성공하면은 가보고요. 안 되면 인어 해야 되겠다. 아, 망치도 가져오면 되는데. 아, 나 어떡하냐. 갔다 올까요? 또 캐릭터 옮겨올까? 의견 봤습니다. 아 아니다 망치 이걸로 사면 되겠다. 아 이거 귀찮아 죽겠네. 왔다갔다 하기. 와 망치 구매해 주시고요.
역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아니 이걸 망치면 어떡하냐. 아 성공했는데 잘못 망치했네. 아 이건 실패할 것 같다. 아 됐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오케이. 아, 일단은 투자할 만한 게 순배기를 사도록 하죠. 와 순백 많이 살 수 있네요. 이러니 순백 가격이 싸지. 아 이건 또 한 장씩 어떻게 던지냐. 좋습니다. 위치 정렬해. 좋습니다. 소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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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사실. 좋습니다. 발리는 거죠 이거. 야. 아 하나 발렸네. 에이. 한 번 더 갔다 옵시다. 아, 진짜 캐릭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 20장짜리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 팬텀 은월도 한 몇백 개 있었죠. 은월도 갔다 와야 되겠다. 팬덤부터 왔다 오죠. 200개. 아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많겠다. 코인만 받으면은 진짜 돈 벌기 참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왜 또 싸웁니까? 왜 또 문제가 뭔데요? 아, 나 함부로 어디 던질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실패한다. 아니 이건 좀 야씨. 와 한 장도 안 묻냐? 야씨 묻었다 너. 와 와 다 강퇴하십시오. 싸우는 사람 내내 그냥 분쟁을 일으켰다. 원인이다.
다 강퇴하면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 잠깐만요. 주문이 얼마 들지? 2,000개. 주문이 2,000개. 주문의 원천. 1,400원? 1,700원까지. 340만원 정도 드네. 300이 낫겠는데요? 320만원. 비슷하네. 비슷해. 그렇게 차이 없네요. 어, 그냥 준으로 할게요. 어딨지? 어딨다. 10만 장, 10만, 100만, 1000만 이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실패할 때 이런 소리, 아, 성공할 때 이런 소리가 나고, 실패할 때 반대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왜 교환해? 뭔데? 네네, 말하세요. 네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 끝났구나. 깜짝 놀랐네. 힘으로 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난리 납니다. 아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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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돼야 되는데. 아. 아, 시작됐다. 시작됐어. 하나도 못 찾겠다. 나 혼자 됐다. 아하, 10만 장 날라가는 거 순식간이네. 어, 이때 15포장 한번 하자. 에이. 아, 진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 다섯 번 실패라니지. 아니, 신마자 썼는데 하나도 못 살렸어. 아이, 미치겠네. 야, 다섯 번 실패는 좀 심한데? 다 썼네요. 야, 다 날려보냈네. 와, 주운이 났나? 2000개 들죠. 1700원에 2000개. 340만원 아니에요? 그죠? 순백이 날 것 같은데? 순백이 낫지 않을까? 그죠? 처음 만, 10만, 100만이니까 2000개니까 순백이 낫겠다. 350까지는 좀 비싼 것 같고. 아니야, 350까지 사자. 야, 누가 엄청 사가지고 이렇게 해놨네. 오케이, 갑니다. 3억 7천에 2만이니까 이 정도 안에는 대강 성공해야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좀 아니, 55장세인데 하나도 안 됐대. 하나도 벌렸대. 와씨, 와, 두 개 벌렸네. 와, 마이 갓.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장사가 아닌데. 와, 설마 여섯 번째? 아, 일곱 번 살려야 된다. 또 살려야 된다. 또 살려야 된다. 다 와줘세요. 아, 누가 사갔네. 아, 돈이 없구나. 아, 유튜브 올라갔죠. 야, 저 손해봤나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운으로 해야 되겠다. 주운이 잘 되는 것 같아. 200만 원 추가해. 아, 과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걸음 개질이네. 아, 제가 이렇게 망한 적이 없었어요. 보통 한 4억 5천? 많이 있으면은 그 정도 썼는데. 와, 저도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처음이야. 아, 진짜. 와, 너무 안 붙는다. 와, 너무 안 붙어, 너무. 네, 2억 빌려주세요. 저 얼마 썼어요? 코인 제외하고 아시는 분 10억 있었거든. 토도에서요. 준비 다 해놨어요. 12억째죠, 지금. 12억에다가. 12억에? 아, 진짜.
아직 하나가 남아있다는 좀 아주 큰 난리 났습니다. 아 주은이 너무 안 돼요. 어 실속인다 보다. 그냥 사, 다 사. 빠르게 한다. 아, 70이 너무 비싸요. 아, 가성비 80 좋았고요. 아 손해봤냐고? 어 다 돼있네. 그렇게 손해 안 본 것 같은데? 가격이 중요하죠. 얼마에 팔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03%요. 아니요, 17성 찍고 안 팔 거예요. 12성 찍고 팔 거예요. 야, 5% 10회월이네.
야, 25%. 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신중함을 더해준다. 12성까지 간다. 근데 왜 팔 때는 꼭 12성을 찍고 파는 거냐? 다 그렇게 팔더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네. 올테사. 올테사. 아, 어, 좀만 더 하면은 왜 이게 더 이게 17억인데? 이게 16억 28일 거든요. 18일에. 가격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얘를 못 이길 것 같아.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거의 메리트라 하면 장겨불이라는 메리트인데. 아, 이거 아닌데. 얘요. 얘 때문에 내 거보다 힘은 좋거든요. 근데 공이 딸려. 힘 50이 더 높거든요. 저건 에픽에다가. 자, 생각을 해봐. 얘만 이기면은 다른 애를 다 이길 수 있는데. 얘를 사가지고 20억에 올려놓는. 아,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 그걸 생각해보자. 자, 12억에 돈은 다 날려보냈다고. 저 12억에 주원은 5천개 남았고 갖다 버리고 12억에 원래 있던게 되니까 16억은 15억 5천은 팔아야지 한 1억은 남는 장사 같은데. 그래도 15억 5천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도 못 이기겠다. 일단은 더 잘 팔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구만. 15억에 팔아야지 한 1억 남겠네요. 어, 여기에 위대한 하나 발라줘. 제일 싼 걸로. 400만원짜리 없나요? 아, 뭐 괜찮은 거 없나? 작품. 근데 위대한 원래 이렇게 비싸요? 작품은 없나? 한 300만원짜리 없나? 줄라이 하나 박아줄까? 어때요? 굳이 이거까지? 아님 내비둘까? 의견 받고 있답니다.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들어간 금액 코인 갖다 버리고 그렇다 쳐도 12억 13, 14. 한 14억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 있던 게 좀 있다 보니까 한 10만 장 넘게 있었을걸.
그래도 한 16억 받아야지. 16억, 15억, 수수료 3천만원, 3,500, 4,500. 10억 5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 16억을 원하는데. 얘가 17억이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얘는 30포작이잖아. 얘는 15포작이고. 얘도 30포작이니까 16억 17억. 아 1억 차이 에픽 6포가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지. 봐라? 17성을 찍어버려? 아 그건 안되는데. 아 진짜 안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겠죠? 17성 찍어서 찍어 올리는 건 안되겠지? 그건 안될 것 같아. 그건 안되겠지? 아 근데 17성 찍는다 쳐도 가격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아, 17성까지 올리면 28억. 아, 근데 이거 위대한 루시드 박혔네. 아, 이거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이게 28억에 팔렸는데 이게 30억인데? 근데 너클이 잘 안나간다. 그쵸? 17성 이상이 잘 안팔리네. 어 이거 12억은 뭐야? 아 되게 애매하네. 이거 어떡하냐? 아 이런거 보면 희망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얘밖에 없다. 나의 희망이다. 16억 제게 이거보다 좋거든요. 얘를 믿고 똑같이 16억으로 간다. 그거 하나뿐인가. 그죠? 16억에 팔리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가자 16억. 오케이 가자. 15억 정도만 팔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최소 몇천은 먹을 수 있는데. 일단 16억 가자. 15억 5천 갈까? 1억만 남는 장사로 갈까요? 1억만 남는 장사로 갈까? 아 얘 것보다 좋거든요? 아니 얘 때문에 그래. 얘 말고 얘 때문에 06%짜리 있어가지고.
16억에 올리면은 내가 얘네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이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1억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근데 쟤 블루워너클 어디 갔어요? 아이구나. 안 돼, 안 돼. 아, 몰라. 16억에 두고 천천히 내리시자. 그래도 1억 5천은 남는 장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1억 5천 남는 장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뭐 천천히 내리면 되죠. 네네. 그런 마인드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드 장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4억 정도 쓴 것 같아요. 그죠? 14억 정도 쓴 것 같고. 코인 하면은 사실상 더 썼어. 훨씬 썼지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14억 정도 활용했고요. 나머지는 팔리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